안녕하세요. 포마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제 상암세 극한의 계산, 상암세 극한 계산 마무리 문제 3개가 남아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암세 극한의 계산,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형태 맞추는 거, 그 다음에 치환하는 것 등등을 활용해가지고, 세 문제 풀고, 이제 계산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할게. 문제 풀러 갑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때, 탄젠트가 있고요. 탄젠트에 지금 동경이 괄호해가지고서 사인 x분의 1이 잡혀있어. 합성됐다고 봐도 좋고, 탄젠트와 사인이 합성된 거죠. 코시컨트 x분의 1. 자, 이것의 극한 갖고 와야라 이런 거야, 그렇죠?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넣어봤습니다. 넣었더니 무한 대분의 1, 0으로 가지, 그렇지? 사인 0은요, 0이에요. 탄젠트 0도 0입니다. 0 곱하기 무한대분은 0인데 코시컨트는요 사인의 역수잖아. 사인 0은 0인데 그거의 역수니까 어떻게 돼요? 예, 무한대죠. 이거 0 곱하기 무한대 꼴이야. 0 곱하기 무한대 꼴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치? 우리 요거 상당히 마음에 안 들잖아, 그쵸? 이거 마음에 안 들지? 그쵸? 그러니까는 당연히 치환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그럼 쉽게 풀려 볼까? 일단 x분의 1을 뭐로 치환할까요? t로 치환합시다. t로 치환한 순간에 저 있던 준식은 이제 치환한 순간에 준식은 일단 준식은 리미트 t는 어디로 가? 좀 꼼꼼히 따져. 이거 플러스 무한 되니까요. 왼쪽 오른쪽 오는 거 아니야. 플러스 무한 한 방향 가는 거니까. 플러스 무한 대분의 1, t는요. 예. 0은 0인데 0의 우극한만 가능합니다. 0의 오른쪽. 이런 거 꼼꼼히 챙기시라고. 다음에요. x분의 1을 다 t로 바꿔주는 거니까 얘는 탄젠트 사인 t 곱하기 코시컨트 t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런데 코시컨트 t는 뭐예요? 이게 지금 사인의 역수잖아. 그쵸? 얘가 사실은 사인 t분의 1이죠. 따라서 얘를 sin t분의 이렇게 집어넣고 놔주면 sin t분의 이렇게 넣어놓고 나면은요 이건 끝났네, 그렇죠? 왜요? 지금 t가 0으로 갈 때 이 덩어리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가고 있잖아, 그렇죠? 저 덩어리 저 치환할 필요 없지. 얘가 0의 오른쪽 갈 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0의 오른쪽 이렇게 0의 우극한 어쨌든 0으로 가고 있으니까 형태 맞았잖아. 어디로 갑니까? 그냥 바로 탄젠트 덩어리 1로 갑니다, 그렇죠? 답은 얼마? 1이 정답. 중화식 문제 수월하죠, 그렇죠? 네, 수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마음에 안 드는 거 치환만 주고 나서 봤더니 그냥 덩어리 매우 간단한 문제였었네. 생긴 거에 비해서는. 하나 더 풀어봅시다. 기분 좋아, 쉽게 풀리니까.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하나 나왔네, 또 그렇죠? 이거는 전에도 한번 나와서 설명했었는데 x 도 얘는 60분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곱하기 sin x 분의 1 얘는요 지금 별다른 각도 표현이 없으니까 어차피 각도죠. 이건 동경, 이 각도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호도법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야. 이게 안 맞으니까 일단은 곤란하죠, 그렇죠? 곤란하다. 그 다음에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또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은 단위를 먼저 맞춰야 돼, 그렇죠? 단위를 원래 얘를 건드리고 싶은데 이 단위 먼저 맞추자. 이 단위 맞추는 건요 이전 문제 때도 한번 설명했었어. 혹시나 아직도 호도법이 정리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검색창에다가 유튜브 검색창에 포마 호도법이요, 포마 호도법 반드시 익혀라. 반드시 왜 그렇게 되는지 익혀야 돼. 이걸 꼭 검색해가지고서 정확히 정의된 내용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바꾸는 법은 전에 설명했었으니까 안 되면 이거 보라고 얘기했어. 방법이 없다. 자, 이건 알고 있어야죠. 파이 라디안이 180도예요. 그죠? 따라 180 나눠주면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얼마? 1도야.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요. x도를 바꾸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가 xx 곱해주면은 180분의 파이 x 라디안이 x도다. 전에 한번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왜 긁어 나오는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정확히 포마 호도법을 가지고서요. 안 된 학생들은 돌아가서 검색해가지고 반드시 이걸 이해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걸 알고 있다면요 이렇게 바꿔서 일단 x도를 이렇게 바꾸는 건 별다른 무리가 없잖아, 그쵸? 이해 같지? 자, 가자. 이제 다 왔어. 이제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이때 x도 자리에다가요 180분의 파이 x요 파이 x 라디안으로 바뀐 거야. 사인 x분의 1 한 다음에 뭐 이 자체로 또 풀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자, 일단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해 이거, 그쵸? 안 좋지. 그러니까는 치환하자. 치환 x분의 1을요 여전히 또 t로 치환합니다, 그쵸? 치환해 놓고 나면 이제는 준식은 여기 있던 이 준식은 매우 간단하게 리미트 t는요 앞서 문제 얘기했죠. t는 0의 오른쪽만 가능해. 플러스 무한대니까 0의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 있던 x분의 1을 t로 바꾼 거니까요 이건 180분의 파이는 빼버리고 x는요 역수로 분모로 들어갑니다. 분자했던 x는 분모로 들어가고요. 여기 있던 x분의 1은 t로 바꾸는 거니까 sin 여기 있던 x 대신에 x는 t분의 1.
x대신 t분의 1 들어가는 거죠. x대신 t분의 1에서 t가 분모에 들어가고, 여기 있던 x분의 1은요 t, 이거 t니까 t 이렇게, 그렇죠? 치환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자 이거 t로 바꾸고 있는 거야.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180분의 파이는 상수니까 어차피 앞으로 내보내버리고 x가 t분의 1로 바뀌어, 그렇죠? x 대신에 t분의 1 넣어주면 되겠고 x분의 1 대신에 t 뜨면 이제 얘가 어디로 가는 거야? 같이 빰빰? 1로 가죠. 우라시안 정답은 빰빰? 예. 180분의 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 몇 번? 2번. 수월수월하죠? 수월수월해야 돼. 그 다음에 거듭당부하지만은요 호도법은요 이 정의 자체, 개념 자체가 안 돼 있다는 학생들은 반드시 검색해가지고 선생님 강의 듣고 잘 이해한 상태에서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된다 이거야. 그치? 하나 풀고 마무리. 마지막 문제.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이때 봤더니 4분의 2x 플러스 3이요. 4분의 2x 플러스 3이 있고 다음에 곱하기 탄젠트 x 마이너스 2분의 4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건 봤더니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얘는 탄젠트 무한대분의 찌찌니까 0으로 가죠. 탄젠트성은 0이죠. 무한대 곱하기 0꼴입니다. 무한대 곱하기 0꼴. 네, 다항식 나와 있고요. 탄젠트 나와 있는데 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얘가 마음에 안 들지? 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맨날 했던 것처럼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될까요? 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는데 약간의 센서가 더 필요해. 왜냐면은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요 요거 좀 없애고 싶은데 요게 안 없어지잖아. 여기 있던 x-2분의 4를 통째로 치환해도 좋고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야. 얘를 다 없애고 싶어. 나중에 적분도 그렇고 이 뒤에 상수분도 껄쩍지근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피곤해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피곤해. 그러니까 어차피 치환할 때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해서 t로 치환해서요 0으로 보냈었는데 요것보단 요거 말고 요 정도까지는 돼야 돼. 여기 있던 x-x- 얼마 2분의 1 요거를 t로 치환하자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요렇게 별표 빵. 이 문제는 요것만 알면 끝납니다. 이것만 하면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가 t로 치환될 거고 뭐 그럼 괜찮잖아. 얘가 또는 이 전체를 치환한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면 편한 대로 하세요. 그렇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분모까지는 이렇게 t로 잡혀야 돼. 이렇게 잡힌 순간 얘가 4t가 되는 거니까 괜찮아. 그 정도까지는. 오케이. t로 치환하면은 이제 여기서 x 대신에 뭘 넣을지 봐야겠죠? x마이 곱해주면요. 따라서 t 나눠주면은 x-2는 t분의 1.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지. 다음에 넘기면요. 따라서 x는요. x 대신 항상 t분의 1 얼마? 플러스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놈 똑같은 식이야. 넣어서 준식을 바꾸자. 바꾸면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는요 무한대분의 1 t는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0의 오른쪽이다. 그쵸? 오른쪽 플러스 무한대니까. 그치? 플러스 무한대니까 플러스 무한소 0. 다음에 여기 있던 2x 플러스 3인데 그 x 자리에다가 이거 여기다가 t분의 1 플러스 넣어주면요 t분의 2 플러스 4요? 저거 정리하면 4분의 2 t x 자리에 이걸 넣어주는 거니까 t분의 2 플러스 4 플러스 3 7 이렇게 나오네. 그쵸? 지금 이거를 괄호에서 넣어준 거야. 넣어주면 어떻게 t분의 2 플러스 4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정리해볼까? 4분의 tt 하나 곱해버릴게. 여기다가 tt를 곱하실 t 봐. 4t 분의 7t 플러스 요. 지금 분자에 tt 곱한 거야.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고 여기는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역수니까요. 탄젠트 4t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됐나? 굿. 따라서 정리해주면요 끝났네. 이거 이거 보이나? 요 4t를 이쪽으로 넣어주면은요 0으로 가면서 요 놈이 어디로 가? 요 놈이 1로 가잖아요. 그렇죠? 1로 가고요. 0 넣어주면은요 0 더하기 2는요 2예요. 그렇죠? 2 곱하기 1이니까 우리 아침 정답은 빵빵. 예.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2 답 몇 번? 2번이 정답. 클리어. 따라서 뭐 이 문제는 요거 하나 요런 거 통째로 잡아가지고 치환해서 어차피 0으로 보내고 싶어. 근데 요거 묶어가지고 치환할 것 요 정도까지 체크하면 되겠네. 그렇지? 자 지금까지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상함수 극한의 계산 여러 가지 유형을 공부했어요. 그렇죠? 공부했는데 마지막 당부사항 극한 계산은요 지수함수건 로그함수건 상하함수건 나와서 이걸 극한 계산할 수 있는 상태의 문제가 뜬다면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제 나 계산은 자신 있어가 될 때까지 반복학습해야 돼. 특히나 처음부터 빨리빨리 해야겠다 막 공식 외우고 막 의미없이 그러지 말고요. 일단 차분차분 줄간 노트에다가 차분차분 등호, 기호 이런 거 다 생략하지 않고 잘 써서 형태를 익히고 한 다음에 이제 이게 계속 몇 번 풀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눈에 익으면서 점점 스피드도 빨라질 것이다. 계속 연습해 가는 거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